송과오나 이 아이는 도와서 탐옵니다. 감기가 아니옵니다, 대감. 무엄하구만. 여기가 어디라고 하온따위가 입을 놀리는가? 대감, 관기를 들이십시오. 이 아이는... 그래도 이 사람이 도와서 탐옥아 관기와 뭐가 달라? 그리고 전에 이 아이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서 이러는가? 이 사람 결제! 관둡시다. 내 괜한 희롱이 나는 자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말 당치 않으십니다, 대감. 천한 화원따위의 말에 어째 마음을 쓰십니까? 어서 좌인 데려가게. 예, 대감. 저기 저는 나리. 잠깐 멈추거라. 그 아이를 놔주어라.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놔주라니까. 예, 좋아. 대감, 대감의 처소엔 관계를 드리는 것이 좋겠소. 대감은 화공을 귀히 여긴다 들었소. 저 아이도 예를 행함은 화공과 다를 바 없으니 대우를 해주심이 어떻겠소. 다모가 전한 신분이라 하나 맡은 직분은 분명 관계와 다르오. 그렇습니까? 천국에선 저런 계집들도 모두 관계와 같은데 조선은 사정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상고는 내가 이른 대로... 좋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대체 저 아이가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대천국의 태감인 제가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까? 분명 관계와는 다른 대단한 소임을 맡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저런 천한 계집 때문에 저와 저를 보내신 황제 폐하가 능욕당한 것이 되니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감. 마음을 푸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감, 너 영을 푸시고 진정하십시오. 태감. 태감, 아리옥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만약 이 아이에게 남다른 직분이 있다면 오해를 푸시고 관기를 들이시겠사옵니까? 그래? 그대 말은 저 계집이 특별히 맡은 일이 있다는 건가? 예. 이 아이는 그림을 그립니다. 신분이 낮은 계집이라 큰 소임은 맡지 못했지만 분명 그림을 그리는 아이옵니다. 나으리. 아니, 이 사람 뭐라는 게가? 뭐라? 저 계집이 그림을 그린다 했소? 귀담아 들으실 말이 아닙니다, 대감. 아니요. 계집이 그림을 그린다. 그것도 사대부도 아닌 관청의 천한 다모가? 그래, 그만하면 대단하다 할 수 있겠구나. 하면 어디 그 솜씨람을 볼 수 있겠느냐? 나리... 어떻습니까, 저하? 저하께서도 저 계집이 관기와 다르다 하셨고 저자 또한 그렇다 하니 그것이 저를 능멸하려고 둘러댄 것이 아니라면 능히 이 자리에서 그 재주를 한번 볼 수 있겠지요? 저하, 잠깐 아래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저 계집아이의 그림 솜씨를 보도록 하지요. 정말 저 아이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 좀 전에 일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하의 뜻대로 저 아이 대신 관기를 드리도록 하지요. 그럼. 자네 제정신인가? 조공 품인 배고프를 잃어 조등이 발칵 뒤집혔네. 지금 이 자리는 태감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 미리 마음을 달래려고 만든 자리야. 헌데 천한 다모 때문에 그 심기를 거시리다니. 송과옵니다, 대감. 이 그치. 망륵하옵니다, 저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허나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옵니다. 넌 나가서 화구를 챙겨서 그림 그릴 채비를 하거라. 나리. 어서. 저하, 지금이라도 저 계집을 내주고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신단을 농락했다 하여 조정에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이미 늦었어. 이젠 그리한다 해도 태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오. 좋아. 다모가 그림을 그린다니 나도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한 것인가? 골박 도화서에서 저 아이가 저 학께서 내린 화제를 따라 그린 그림을 보았사옵니다. 내가 낸 화제? 예. 배운 것 없는 계지치고는 재주가 있어 보였습니다. 만약 그대로 그려낼 수만 있다면 태감께서도 이것이 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자신 있는가? 자신은 없지만 내려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좋아, 아니 되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려고 하십니까? 저하께서 태각께 사과를 하시고 이 일을 수습해야 합니다. 나으리, 전 못합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하면 모아간 태감 처소로 갈 테냐? 나으리, 도화서에서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느냐? 예? 한 점 안에 그걸 다시 그려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으리, 시선조하께서는 한나타모인 너에게 자연을 베푸시다 큰 공격에 처하셨다. 지금 네 손끝엔 네 명운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야. 시선조하의 권위와 이 나라의 위신이 걸려있다. 황색은 무엇을 써내느냐? 어허, 석황을 썼습니다. 붉은색은? 소목을 썼습니다. 소목은 발색이 떨어진다. 천초를 쓰거라. 또? 청색은 석청, 녹색은 동록, 그리고 흑색은 백초상.